이게 얼마야? 87억? 무기를 파는 사이트 같은데? 이런 걸 팔았다고? 삼촌이?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가 없네. 대문이 열려있어서 들러와봤어요. 잘 들어 정재야. 네가 잠시 집에 혼자 있으면 삼촌 친구가 곧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거야. 절대로 그냥 열어주면 안 돼. 할 수 있겠어? 나보고 뭐 어쩌라고 해. 집중. 지금부터는 삼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. 살아남기 위해서는. 네가 수수께끼를 해서 그 문제를 맞추면 그때 열어줘야 해. 곰벤이 일어나. 궁금하지 않아? 너 삼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? 어디까지나 선택은 너의 몫이다. 정재야. 여길 차지하겠다고 계속 덤빈다면 여기서 다 죽게 될 거야.